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한번더 정리하면, 우리가 시냇물을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냇물을 다 건너가면 뭐가 완성되냐면, 문장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자, 첫 번째는 늘 따지는 게이 문장이 뭐가 사용됐냐?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냐? 아니면 뭐?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따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하다시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따지는 건, 누가 들어가냐? 더즈가 들어가는 거냐 이거 따지고, 만약에 비동사가 사용되는 거라면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를 다 건너가면 누가 밖에서 지르고 있냐라는 말이 완성될 거야. 오케이. 자,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늘 그거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비동사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민철이가 대답 못한 게 소리 지르다라는 하다시는 있어. 소리 지르다가 뭐예요? 샤우트죠, 샤우트. 그렇죠? 근데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할 때는 샤우트가 샤우트 그대로 사용돼요. 모습이 바뀌어요. 그렇죠? 샤우팅으로 바뀌죠, 샤우팅. 샤우링. 그러면 샤우트가 샤우링으로 모습이 바뀌면 그냥 심심해서 모습을 바꾼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서 뜻이 바뀌어. 뜻이 바뀌면 당연히 씨도 바뀔 수밖에 없어. 종류야, 씨가. 그렇죠? 그러면 샤우트는 소리 지르다라는 하다시였는데 얘가 샤우링이 되면 무슨 뜻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소리 치는 그렇죠. 소리 지르는, 소리치는 중인. 자, 이런 뜻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씨로 바뀐 거야? 어떤 그렇죠. 시?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할수 있잖아. 그렇죠. 샤우팅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얘는 샤우트가 아니고 샤우팅이란 어떤 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이동사. 그렇죠. 그럼 다 됐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Who is shouting outside?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어디에서? Outside에서.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어떤 머시매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대요. outside. 그렇지.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문좀 열어주세요. 이건 뭐죠? Open the door, please.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please. 자, 이 문장을 선생님이 넣은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배운 문장하고 좀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문장은 전부 다 누가 다가 들어있었어. 누가. 예를 들어서 그녀가 어디에서 책을 사니? 그녀가 그 서점에서 책을 산다. 그녀가 책 산다. 그다음에 너는 언제 그것을 봤니? 그랬더니 나는 받는다. 내 생일날. 전부 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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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문장은 좀 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누가 뭐뭐 한다라는 문장을 보고 평범한 문장이라 그래요. 평범한 문장. 근데 그문좀 열어주세요. 이런 문장은 평범한 문장의 종류가 아니고 이 문장의 종류는 부탁하는 문장이야. 부탁하는 문장. 그리고 부탁하는 문장에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 없어. 항상 부탁을 받는 사람은 항상 누구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자, 부탁하는 문장. 이 문장이 분명히 아까 전에 민철이가 얘기했듯이 뭐였더라? Open the door, please.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Open the door, please. 자, 가만 봤더니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다시 그렇죠. 오픈의 뜻이 뭐예요? 열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도 부탁하는 문장이야. 창문 좀 닫아주세요. 크로스 더 윈도우 그렇죠. 그래서 close의 뜻이 뭐예요? 닫다 닫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한 문장을 보고 뭐 하는 문장이라 그런다? 부탁하는 문장. 좀 어려운 말로는 명령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어. 알겠습니까? 뭐 어렵진 않지, 사실 명령문이란 말이. 그렇죠. 자,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 두개 봤고요. 그다음 다음 문장 봅니다. 오케이. 너는 왜 우는 중이니? 이러고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징검다리. 야, 누가 너는 우는 중이다라는 말이 보이지? 너는 우는 중이다를 그냥 묻는 말, 너는 우는 중이니 했어. 첫 번째 질문. 이 문장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왜냐하면 또그 얘기 하겠죠. 무슨 뜻을 가진 말은 있지만 울다라는 하다시는 있죠. 울다가 뭐예요? cry. 근데 얘가 cry, 이런 표현할 때 cry가 그대로 쓰여. 모습이 바뀌어. 그렇죠. cry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돼요? 이런 표현할 땐. cry. 그렇죠. crying이죠. 그러면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뜻도 바뀌고 뜻이 바뀌니까 종류, 다시 말해, 시도 바뀝니다. crying의 뜻은 우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사용해야지 이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드는데,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야? 그렇죠. You are cry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우는 중이다가 아니고 너는 우는 중이니니까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였는데? crying 이었는데 너는 우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You are crying. 그렇죠. Are you crying? 이제 징검다리 마지막 건너서 물 건너가면 된다. 문장 완성시키면 된다. 너는 왜 우는 중이니? Why are you crying?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하는 거죠. Why are you crying?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울고 있대요. Because the movie. movie is sad. 그렇죠.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주고 싶냐? Because 빼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The movie is sad. 무슨 뜻이야? 그 영화가 슬프다란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 영화가 슬퍼요. 그 영화가 슬픕니다. The movie is sad. 민철이는 익숙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 너무너무 머뭇머뭇거리고 속도가 좀 빨라져야지 문장이 잘 익혀져. 그 영화가 슬프다. 더 무비 이즈 새드. 그러니까 이거 비코즈 없으면 그 영화가 슬프다야. 근데 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다가 비코즈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뀐다는 걸 민철이가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영화가 슬프다는 더 무비 이즈 새드였는데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다? 오, 이번에 아주 잘했어. 그렇죠. 자, 민철아, 머뭇머뭇거릴 필요 없어. 혹시 틀릴까봐 걱정돼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민철이 영어는 훨씬 더 빨리 늘수 있을 거야, 실력이.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박쥐들이 언제 나니? 이러고 있어. 자, 첫 번째 따지는 건 비동사인지 하다시지죠? 하다시입니까? 비동사입니까?
그렇죠. 박쥐들이 난다. 이거 난이라는 말을 묻는 말 아닌 걸로 바꿔보면 조금 더 찾기가 쉬워요. 박쥐들은 난다 할때 날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럼 날다가 뭔데? 그렇죠. fly인데 그러면 하다시가 사용 나는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여기 flying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징검다리를 건넜더니 하다시 쓰기로 했어. 그치? 그럼 그 다음 늘 따지는 건 fly 속에 do가 들어갈 거냐, does가 들어갈 거냐 이 말이지. 그쵸? 그거는 박쥐들이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이 속에 do가 들어간지 does가 들어간지 생각할 수 있어. 그쵸? 박쥐들이 난다는 뭐예요? 더 배트 플라이. 그러면 여기에 두가 들어가는 거야, 더즈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왜인지도 생각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속에 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나 쉬나 이시 다 아니란 말이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 한 명도 아니고 여자 한 명도 아니고 어떤 것한 개도 다 아니란 말이죠. 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를 이시란다 했죠. 그러면 더 배트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 두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어. 하다시 사용된다는 거 알았고, 얘 데이니까 이 속에 두 들어갔다는 거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더 배츠 플라이. 그래서 박쥐들은 난다. 더 배추 플라이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돼. 나 박쥐들이 나니? 무더 배추 To 플라이 the batch fly. 이제 문장 완성. 징검다리 완전히 건너자. 그렇지. When do the batch fly? 이러면 되죠.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 bats fly? 그러면 이 대답할 때 the batch, 분명히 대답할 때 the batch 귀찮아서 안 써. 절대로 안 써. 영어 쓰는 사람들은. the batch를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써먹는다. 봐라. 대답할 때. 분명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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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쵸? 그래서 그들이 밤에 날아다녀요. 그렇지. They fly at night. 이렇게 대답하죠. They fly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온 거예요? The bitch. 그렇죠. The bat 대신 왔죠. 그래서 at night은 뜻이 밤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불렀어? Fly? 그렇지. When do the bats fly? 라고 물어봤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they fly at night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민철아, 뭐 배우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 오케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죠. 원리를 알람. 난 선생님 민철이한테 저 중학생 될 때, 되었을 때까지 도 써먹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원리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민철이가 반에서 영어 문장을 말하는 수 있는 걸로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여기에 왜 do가 있어야 되는지, 왜 does가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는 am, is, are가 있는지에 대해서 민철이는 다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완벽하게 익히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어떤 시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었어.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시다 금요일날 할 거는 마찬가지 클래스 카드에 있는 세트 두 개예요. 위에 있는 거 하다시 있는 문장과 어떤 시 있는 문장 익히기. 오케이. 자, 조금 더 민철이 선생님 얘기해서 민철이 아주 잘해. 알겠습니까? 민철이 아주 잘하는데 다만 하는 거 있지. 문장을 말하다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 그게 원래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그걸 hesitation이라고 그래. hesitation. 머뭇거림이라고 그래. 머뭇거림은 틀릴까봐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해. 근데 그게 없을수록 더 빨리 영어가 느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금요일날 봐요. 안녕.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박수 치자, 박수. 오랜만에. 박수, 박수. 오케이, 금요일 날 봅시다. 안녕. 오케이, 해볼까요?
이따가